네,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 오늘 그 무비 리뷰 해드릴 작품은 일본 영화 1964년 작품 가이당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 타이틀은 쿠와이당, KWAIDAN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쩌면 이제 쿠아이당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정확한 발음은 가이당입니다. 가이당. 이건 일본식 이제 그 한자 발음이고요. 이게 그 한국말로 했을 경우는 괴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어제 봤고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들으시고 이제 관심이 가신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가시는 분은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짤막하게 이제 제가 느낀 어떤 느낀 점이라든지 감상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1964년 작품이고요.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어서 조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1966년 정도 출판된 이제 그 무비 리뷰를 이렇게 한 어떤 두꺼운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샀는데, 뉴욕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뒤적뒤적 거리다가 이제 카이당이라고 써 있길래 딱 보니까 뭐 쪽쪽 써 있고, 이제 뭐 별은 4개 정도 돼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어떤 그 평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영화라든지 이제 아시아 지역 영화가 그뭐몇번 이제 무비뷰에서는 말씀드렸지만은, 이그 자국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일본이 되겠죠. 각 자국에서 이제 평가는 높지만은 별로 이제 서양이죠.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잘 알려지지 않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은, 그쪽에는 이제 잘 알려지고 평가가 높지만은 의외로 이제 자국에서는 평가가 높지 않는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무비 리뷰 책에 그뭐 아시아권 영화가 나와서 이제 무비 리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알려진 영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서구 쪽에 이제 1964년 영화이면서 잘 알려진 영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 영화가 이 칸느 영화제, 이제 칸느 영화제 이제 심사위원 특별상, 이제 스페셜 프라이스 오브 주리 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것들 수상을 했습니다. 1964년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죄송합니다. 음향이.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어요. 1964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알려진 거겠죠, 서구 쪽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상도 하고 후배 올랐다라고 하는 건 서구 쪽에서 평가가 높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잠시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항상 이 자국 일본에서 평가가 높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체크를 잠깐 해봤어요. 그 아주 뭐 전문적인 체크는 아니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하나 어떤 그 일본 책에 이 영화는 이제 흥행 실패를 했다, 일본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대중적인 어떤 그 호응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이 물론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보기 전부터 뭐 짐작은 하고 있었고요. 왜냐면 이렇게 무비 리뷰 책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봐서 저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뭐를 플러스해서 느꼈냐면은, 이 영화는 자국에서는 좀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영화를 본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고, 책에. 그리고 이제 일본 위키피디아 쪽에 체크를 해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그 섹션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콰이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영어 위키피디아 쪽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굉장히 그 평가가 엇갈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것.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문화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살았었고 잘 왔다 갔다 했고 조금 그나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서구적 관점에서 보진 않거든요, 영화를. 이제 일본 그냥 하나의 그 영화, 이 영화가 재밌느냐 재미없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보지, 일본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식으로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결국은 평가가 별로, 개인적인 평가가 안 좋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별로 이렇게 큰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감동을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개인적인 평가가
평가를 이제 총체적인 개인적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자면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저 해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이제 그 영화에 대한 그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감독은 고베야시 마사키라고 하는 감독이고 저는 이 감독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이제 위키피디아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60년대 초반 61년, 62년, 62년, 65년, 67년, 68년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외국 영화제에서 그 괄목할만한 그 성과를 가진 감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1961년 작품으로 이제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이제 이탈리아 비평가상을 받았고 가라미아이라고 하는 1962년 작품에서 영국 아카데미상 국영 평화상이라고 하는 걸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뿌쿠라고 하는 1960년 작품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65년에 이제 카이당, 이제 콰이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심사위원 특별상 칸 영화제에서 그리고 로마 영화제 감독상 그리고 그 미국 아카데미상 이제 그 영화 그 외국 영화상 노미네이트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967년 작품 조기 이건 좀 일본 이제 한자를 제가 못 읽겠는데 위키피디아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1967년에 이제 베네치아 영화제 이제 또 하나 작품으로 해서 또 상을 받고요. 뭐 비평가 연맹상 이렇게 받고 일본의 청춘이라고 하는 1968년 작품으로 이제 칸 영화제 이제 또 참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83년, 85년 이렇게 가서 이제 85년이 이제 마지막 작품이고 이제 83년에서도 또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요. 근데 이제 쭉이 사람 필모그래피를 이제 보다 보면은 60년대 하나의 어떤 전성기를 맞았고 전성기라고 하는 게 주로 그래서 일본적 평가라기보다는 해외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은 감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그 카이당 빼고는 못 봤어요 영화를. 근데 이제 그 아마 이 작품 이 사람의 작품군이 비슷한 어떠한 그 어떤 그 색채를 나타내리라고 저는 그 예상을 해요. 보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왜이 감독이 해외에서 높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짤막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카이당이라고 하는 괴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고 괴담 할때 그냥 괴담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카이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그 전통 문학 중에 하나의 장르입니다. 장르. 그래서 이제 가부키의 이제 요체 카이당이라든지 이제 그 사라야시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부터 이제 그런 괴기스러운 이제 고스트 스토리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괄목 하나만 얘기가 뭐냐면은 외국 사람이 라브카디아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볼까요? 한번 위키피디아를 보면서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봅시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봅시다. 태어난 데가 그리스에서 태어나요. 그리스 사람은 일본에 건너간 다음에 1900 4년에 이제 카이당이라고 하는 책자를 출판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민담이죠. 그중에서 이제 유령이 나온다든지 귀신이 나온다든지 그런 괴담들을 엮어서 편집을 한 그런 책을 편찬을 했어요. 그거 이제 라프카디오 한의 이제 카이당이라고 해서 이 영화가 이제 그 발매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식인지 뭐 영어식인지 이 사람이 잘못 알았는지 그 발음을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인지 그냥 가이당이라고 하지 않고 W로 지어놨어요. 구아이당이라고 해서 그래서 책을 출판을 했고 그래서 그 출판된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들 중에서 네 개를 뽑아서 영화화 시킨 것이 이 감독 누구야 이름이 코베야시 마사키의 이제 1965년 작품. 카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도 이제 카이당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여고 괴담이라든지 그냥 괴담 이거는 어디 무슨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괴담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전통 일본 민담. 그러니까 이제 니가 되겠죠. 더 카이당이 되겠죠. 더 카이당. 그냥 스트레인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카이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전통적인 카이당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서 민담에서 이제 가져온 그 에피소드 4편을 영화화시킨 작품이 이제 이 영화의 카이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는 첫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은 아내를 떠나고 출세를 위해서 아내를 그 예쁘고 굉장히 마음씨 좋은 아내를 떠난 남편이 후회를 하면서 그리고 그 아내를 못 잊어서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왔어요. 근데 그때 울부짖으면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질게 뿌리치고 갔습니다. 그 주인공이 남자가 시대는 이제 해안 시대 같아요. 굉장히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나오고 에도 시대, 뭐 에도 막부 시대보다 더 옛날이에요. 어떤 옷 같은 거 이렇게 그 의상 같은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여자가 전혀 늙지도 않고 옷도 그대로고 자기를 반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어나 봤는데 그 다음 날에 뭐가 있었을 것인가? 이제 괴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뻔하겠죠. 스토리는 이제 그다 그게 첫 번째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안트로지 무비죠. 옴니버스 무비, 안트로지 무비 무비라고 하는데 옴니버스 무비예요. 두 번째는 이제 유키오나라고 해가지고 눈 여인이라고 하나요. 이건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귀신의 한 장르인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구미호처럼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눈이 뭐 이렇게 비파 그러니까 그 중국식의 악기죠. 그 샤미생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 기세 악기가 되는데 이제 그 중국식의 피파가 되고 일본은 뭐는 이렇게 모르겠네 이제 피파니까 중국식 악기예요. 이제 그런 게 많이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이제 그런 악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 이제 절간에 이제 동자예요. 어떻게 보면 젊은이 이렇게 일을 하는 동자가 돼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이제 그 주지 스님이라든지 밑에 스님 밑에서 이제 그 한편은 돌봄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때 잔일거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좀 동자가 있었는데 10대죠. 10대 18살 뭐 17살 동자까지는 안 가겠네. 이렇게 천년 어떤 그 승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데 비파를 이제 굉장히 잘 쳤어요. 근데 그 청년이 밤마다 어떤 그 혼 이렇게 그 어떤 전국 시대에 이렇게 싸우다가 죽은 혼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묘지에 나가서 이제 그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굉장히 그 슬픈 많은 어떤 그 사무라이 그러니까 그 전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 거기에 딸린 아내라든지 젊은 어떤 어린 그 아기들이라든지 그런 죽은 영혼을 달래는 그 음악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네 번째 얘기가 이제 그 어떤 무사가 그 자기가 이제 물을 마시려고 이제 그 그래, 밥공기라고 해야 하나? 그 차공, 이렇게 찻잔을 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자꾸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한 얼굴이. 자기 얼굴이 이게 투영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뭔가 이제 괴기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네 개 에피소드를 담았는데 그런 거고요. 스토리도 이제 보시기 바로 이렇게 영화를 보시고요. 이제 스토리에 관해서는 이제 그만 얘기를 하겠고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었던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뭐가 이제 이 영화의 문제냐면은 이 그 스토리 소위 말해서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신경을 안 썼어요. 이 감독 뭐 극본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스토리는 뻔한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괴담이라고 하는 것을 읽었었으면은 거기서 뭐 알았었던 스토리고 그 하나의 이제 그 스토리 자체가 너무 뻔하고 뻔한 스토리를 뻔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도 뻔하게 시나리오를 썼고 그리고 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플롯이라는데 그것을 연출한 그 스토리를 연출하는 거 이게 그런 것 자체를 뻔하게 이제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에서 가이당이라고 하는 장르를 좀 알고 그런 거 뭐 이렇게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딴 영화에서도 많이 취급이 되었고 뭐 이렇게 뭐 그 TV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사람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뻔한 스토리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가 문제고 그게 크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스토리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안솔로지 무비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네 개의 짧은 스토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스토리성이 중요하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스레 무지 예를 들어서 아사일럼이라고 하는 안스레 무지를 제가 무비를 하나 해드렸는데 거의 그 안스레 무지 같은 경우 이제 짤막한 그 스토리 아닙니까? 이제 네 작품 예를 들어서 네 개나 다섯 개뭐세개 예를 들어서 이제 쓰리 몬스터 같은 거그 박찬욱이 이렇게 한그 미케 그 다카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이제 스토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마지막 어떤 그 반전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요. 안솔로지 무비 어떤 그 특징이 그런 것인데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뭐 이렇게 재미 그러니까 전혀 재미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는 게 없을 것이라는 거죠. 밋밋하니까. 그다음 플러스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플러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미술 이렇게 미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그어어 잠시만요. IMDb 미술을 누가 담당을 했냐면은 이제 미술이 굉장해요. 미술이 굉장한데 이제 그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 아트 디렉션 이제 토다 시게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트 디렉션을 맡았어요. 그게 끝내줍니다. 그게 끝내줘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밋밋하고 뻔한데 그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스터닝해요. 스터닝. 굉장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코베야시 마사기 감독이 그 전에 이제 세푸쿠라는 그 작품을 이게 만들면서 칸 영화제 심사원 특별상을 받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이 토다 시게마사라고 하는 이제 아트 디렉터가 미술을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뻔하겠죠. 이제 서서 이제 왜이 영화가 해외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미술이 끝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아름답다 보기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일본적인 어떤 미술적인 어떤 그 연출이죠. 미술 연출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클렛 이 영화의 DVD도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언급을 해드린 이제 클라이텔리안 컬렉션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재출시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거기에 이제 트레일러를 봤어요. 트레일러를 보니까 이 영화의 제작에 이제 3억 5천만엔 이렇게 들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뭐그 일행이 10원이라고 10배 저기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17배, 5배 하나요? 근데 이제 65년에 어떤 그 기준에서 3억 5천만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지금에서는 10억, 뭐 20억 이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 예고편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3억 5천을 들여서 장당하게 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고 제가 보니까 돈을 투자를 한게딴게 투자를 한게 아니라 미술에 투자를 했어요. 분명히 그거는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그건 알고요. 그 미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것은 이 영화가 대부분을 스튜디오 촬영을 했는데 그 어느 정도까지 큰 스튜디오 대규모의 스튜디오 촬영을 감행을 했냐면은 해상 전투 있잖아요. 사람이 나와서 하는 해상 전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진짜 바다라 로 나가서 한게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그 나오는 이제 눈이 부는 이렇게 모습, 그러니까 절간이 나오면 절간이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스튜디오로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스튜디오 촬영으로 촬영을 임했냐면은 숲 자체 원경 숲 자체 들어가서 뭐 이렇게 클로즈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부는 곳에서 두 사람이 이제 눈바람에 무진 눈바람에 이제 고생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원경 촬영을 하면서 숲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진짜 숲 나가서 이제 그 로케이션을 한게 아니라 이 스튜디오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장센이라면 소위 말해서 미장센 일본적 미장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볼만한 그냥 스터닝 영어 표현이 스터닝 할 정도로 만들었어요 연출을.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이제 일본적인 미라고 하는 거, 그것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악은 모조리 일본 음악이에요. 그 쿠로사 아키라처럼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세븐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는 사무라이의 이렇게 무슨 그 템, 그러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라쇼몬 같은 경우에서도 오케스트라란 말이에요. 사극이면서도 그렇게 한게 아니라 전편이 일본 음악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화 그 에피소드, 이제 피파를 이렇게 하는 이제 동작성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나와요, 일본 음악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청각적인 면에서는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훌륭함, 미술적 그리고 훌륭함, 그리고 스토리적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했을 경우 어떤 그 해석이 나오냐면은, 결국은 이게 해외 진출형 그 선전 영화예요. 그 일본 문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형 선전 영화라고 하는 게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클 수밖에 또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대한으로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끌고 가야 돼. 그래야지 해외 관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알기 쉽게. 그리고 이제 일본 문화라고 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해외 관객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3억 5천 엔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관객들은 일본 문화를 처음 접하고 전혀 모르는 관객들,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야, 저기 이렇게 동양의 저 끝에 있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1924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모른다. 아, 나는 잘 몰랐다. 일본이라고 하는 뭐 제2차 세계대전 정도밖에 모르고 뭐잘 모른다. 근데 영화를 이렇게 처음 봐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가 있구나, 짝짝짝짝 박수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본 문화 잘 알고 뭐 이렇게 뭐 카부키도 알고 뭐 이렇게 사무라이도 알고 일본 영화도 많이 봐봤다라고 하는 사람 딱 봤을 경우에는, 그래 아름다워, 근데 이렇게 스토리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일본 사람 국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한 거죠, 영화가. 이제 들어보신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런 식으로 영화의 그 전략을 짰을 경우에는, 그런 일본 문화를 처음 접하는 소위 말해서 노비스, 일본 컬처의 노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아는 이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시한 작품이 될 수도, 그좀 나쁜 표현을 썼는데 시시한 작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명 저도 아름답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솔직히 뭐, 아, 일본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참이 절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일본 의상이 이렇게 아름답, 근데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최고의 어떤 그 시각적인 그 아름다움을 표현을 합니다, 영화에서. 근데 그런 것을 보러 간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이렇게 또 재밌는 게 뭐냐, 이제 예고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예고편에 이제 그 글도 나오고, 일본 옛날 예고편은 글도 나와요. 딱딱 그래가지고 총 제작비 얼마라고 얘기, 뭐 얘기 안할 때로 이렇게 글로 나오기도 하고 또 말로 하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 세계 당당히 보내는 되자, 이렇게 전 세계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결론이 나는 거죠, 이 영화는 이제 해외 진출용 영화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저는 조금 이렇게 패시미스틱한 좀어어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좀 패시미스틱, 한국말로 패시미스틱이를 좀 그렇게 좀 비평적으로 보고, 그좀 이렇게 전망을 좋게 안 봐요. 이 영화는 잘못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화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이 평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IMDb를 지금 딱 봤거든요. 그러니까 8.0이에요. 그럼 8.0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영화가. 근데 저는 뭐냐면은, 이게 시간이 가고 가면 갈수록 어쩌면 평가가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는 다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문화라든지 일본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 일본의 미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 알아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스토리가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아주 빈약해서 이렇게 못 찍을 정도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밋밋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영화의 평가는 점점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평점은 한 85점 정도 주고 싶네요. 이제 90점 저는 이제 88.0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IMDb에서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90점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이제 평가는 이제 그 설명을 잠깐 계속 해드렸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8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잠깐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나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무비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